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운 안경 하네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부위의 시접 치수와 준비물입니다. 저는 폭이 1.5cm인 D링을 사용했고 웨이빙 끈도 폭이 좁지만 튼튼한 것을 이용했습니다. 버클 폭도 1.5cm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달아줄 텐데요. 저는 바이어스 기성품을 사용해 주었고 제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제 기본 패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안경 하네스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패턴에서 등판과 앞판을 하나로 연결해 준 상태에서 앞 중심선은 그대로 두고 진동 둘레를 1에서 1.5cm 내려줍니다. 그 후에 아래 폭은 아이 등 길이에 따라서 4에서 7cm 정도 해주었고요. 이 앞판과 등판의 어깨선을 맞닿아서 등판에서 앞판의 어깨선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줍니다. 등판에는 버클이 들어갈 텐데요. 버클의 폭에 맞춰서 등판의 폭을 결정해 줍니다. 박음질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경 하네스는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안감과 겉감을 연결해 줄 거라 원단을 겉끼리 마주 보는 게 아닌 안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먼저 양쪽 진동 둘레만 바이어스를 달아줍니다. 안경 하네스는 마감을 바이어스로 할 거라 박음질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음질 순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저는 만들어진 기성 바이어스를 이용해 주었고요. 바이어스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박음질 해주는데 바이어스를 살짝 당긴 상태로 박음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빠가 있으신 분들은 라빠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이렇게 바이어스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박음질 할 때 아래에 있는 바이어스가 박음질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가장자리를 박음질하는 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을 박음질해 주시고 아래도 함께 박음질 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반대쪽 진동둘레에도 바이어스를 박음질해 줍니다. 이제 어깨선을 연결해 줄 텐데요. 어깨선을 겉끼리 마주 보는 게 아닌 안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그 후에 연결된 어깨선 부분에 바깥 테두리를 바이어스 해줍니다. 한쪽 어깨선만 겉끼리가 아닌 안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어깨선 시접을 모두 1cm 주었는데요. 한쪽 어깨선 시접은 1.5cm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깨선 마감 처리할 때 박음질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어깨선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이 겉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짧은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저는 시접을 모두 1cm 해주었는데 여러분은 한쪽 시접은 1.5, 한쪽은 1cm를 주시고 1cm 시접을 0.5cm만 남기고 잘라준 다음 긴 시접으로 남은 시접을 감싸줍니다. 이거 이제 쌈솔하는 방법으로 요 어깨선 시접을 처리해 줄 거예요. 긴 시접으로 짧은 시접을 싸줄 거라서 긴 부분 시접 한쪽 시접을 1.5cm 해주어야 이걸 좀 감싸주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 다음 시접을 감싼 상태로 이 가장자리를 박음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접이 어깨선 안쪽과 바깥쪽 모두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한쪽 어깨선이 연결된 상태고요. 이제 바깥 가장자리를 전체적으로 바이어스 해줍니다.
영상처럼 바이어스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박음질 할 때는 아랫부분에 가는 바이어스가 잘 박음질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 반대편 등판부터 시작한 바이어스가 어깨선 연결한 부분을 지나 앞판의 목둘레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모두 감싸주었고요. 남은 어깨선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어깨선을 안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는데 한쪽 시접을 1.5cm 해주었다면 이 완성선이 만나는 부위 체크해서 박음질 해주시고 짧은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고 긴 시접으로 짧은 시접을 쌈솔로 싸준 다음 위에서 박음질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 감싸진 부분은 많이 두꺼워져요. 특히 양쪽 가장자리는 바이어스까지 있기 때문에 좀 두꺼워지거든요. 이때 재봉틀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송곳이나 그런 걸로 잘 정리해가면서 박음질해주세요. 어깨선을 쌈솔로 처리해서 안쪽에서도 바깥에서도 어깨선 박음질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등판에 버클과 D링을 달아줄 거예요. 버클 달기 전에 아이에게 한번 입혀봐서 버클의 적당한 위치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클을 이렇게 보면 버클이 약간 곡선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이의 몸에 잘 맞도록 위치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요. 버클 한쪽을 껴준 다음 D링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양쪽 D링을 만나서 우리 또 리드줄하고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링 연결된 부분은 조금 이 끈을 빼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D링을 버클에 딱 맞춰서 박음질 하면 안 되고 양쪽 D링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D링을 껴준 끈을 살짝 밖으로 빼준 다음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먼저 D링 부분을 박음질 해주는데요. 이때 외발 노루발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버클과 D링은 버클의 길이 아니면 그보다 살짝 짧은 길이만큼 약간 D링을 빼주셔야 됩니다. D링 연결한 요 줄을 살짝 빼주시고 요 웨빙끈의 요 마감은 라이터로 살짝 지져주시면 올이 안 풀리거든요. 이 부분은 올 안 풀리도록 한쪽 한번 접어서 하기에는 이 끈에 따라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웨빙끈이 좀 두꺼운 걸 선택하셨다면 가장자리는 살짝 불로 지져주시면 되고 그리고 버클 위치에 맞춰서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 버클도 웨빙끈과 D링 연결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D링과 버클 사이의 거리는 양쪽이 똑같아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양쪽 길이를 맞춰준 다음 박음질로 고정해 주세요. 이제 버클을 연결한 웨빙끈을 반대쪽에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시면 안경 하네스는 완성입니다. 패턴 수정하는 방법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아주아주 쉬운 안경 하네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